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준비를 해오셨을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.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시죠. 자, 전 세계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.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양상인데요. 오미크론 때문에 각국이 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이 글로벌 공급망의 이슈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,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.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우려는 아직 성급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미크론이 주말 사이에 또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. 뭐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시장에도 약간은 뭐 영향이 있지 않는가.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좀 발견이 됐다라는 정도까지만 이야기 듣고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이게 주말 사이에 글로벌 증시를 좀 강탈을 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난 금요일 날 뭐 얘가 저희 시장에도 나왔고요. 그다음에 네.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좀 더 이제 크게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오미크론 관련돼서는 이제 남아공 변이 그 지난 이제 여름이었죠. 남아공 변이가 한번 있었는데 그렇죠. 그거에 어쩌면 다시 재변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뭐 최근에 남아공이 조금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. 11월 14일 날 245명, 그다음에서 지금 11월 27일에 이제 1541명, 이제 주간 단위 이제 일평균 증가율인데요. 이렇게 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럼 왜 증가를 했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 지금 경제 봉쇄를 다시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 세계 최초로 해서 외국인의 입국을 일단은 그러니까 중단을 시켰고요. 그다음에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주 동안 뭐 유흥시설의 영업 중지를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유럽 각 지역에서도 아마 이런 오미크론 관련된 대응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다시 확산이 되면서 재봉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러니까요. 우려감이 좀 커지는 거거든요. 지난 여름에 동남아시아에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각 공장들이 셧다운이 됐습니다. 이렇게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악영향을 좀 미쳤고요. 그 악영향이 뭐 여전히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만약 이렇게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이 된다 그러게 하면 뭐 일단 뭐 각 지역마다 뭐 경제를 다 재봉쇄를 하게 되는 거고요. 네. 그러다 보면 각 공장들도 셧다운이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 공급망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. 특히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. 뭐 주말에 이제 3-4% 정도 이제 대부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미국 같은 경우도 2% 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WTI 원유가 이제 13% 하락을 하면서 네. 하락률이 좀 그러니까 좀 두드러진 그런 상황이고요.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금리가 1.48로 상당히 많이 빠졌죠.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에 또 경기가 다시 뭐 꼬꾸라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이건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런가요? 네, 그 대표적인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이런 변이가 생겼다라는 게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게 뭐 최소한 어떤 형태로 이제 진전이 될지는 한 2주 정도의 연구 결과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-3주 정도는 뭐 현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일부는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도 네. 이걸 맞았을 때 뭐 변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뭐 미치진 못하겠지만 뭐 일단 몸 내에 면역력이 좀 더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스파이크 그러니까 단백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. 그 근원적인 바이러스의 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경구용 치료제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
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감안을 하셔서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자,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우리도 일단은 너무 과민 반응은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코스피가 0.46%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. 2922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. 코스닥은 다시 1000선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. 0.6% 하락하면서 999.86포인트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해외 오늘 저도 새벽에 외신들을 보니까 뭐 남아공 쪽에서도 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특이하긴 하지만 기존의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또 심각한 경증으로 발전되고 있진 않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고 모더나나 화이자도 지금 빠르게 오미크론 백신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.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것들이 시장을 좀 반응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보이고 뭐 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직 일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젊은 사람 중심으로 지금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미칠지는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층에 확진자가 좀 나와봐야 뭐 좀 더 세밀한 사항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mRNA 계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이 같은 게 나오면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한 2, 3개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2, 3개월 후에는 이 오미크론에 관련된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백신도 뭐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. 일단 지금 같이 급락하는 장에서는 조금 시장 대응을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뭐 시장은 일단은 우리 시장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너무 과도한 반응은 나타내지 않고 있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이 오미크론 이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. 미국에서는 뭐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바로 시작할 것이고 금리 인상도 빠르게 할 것이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그런 뭐 의견이 있긴 합니다. 지금 뭐 당장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 좀 지금 완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현재 상황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뭐 오미크론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 뭐 속도를 굳이 늦출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다만 이제 상당한 이제 심각성을 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는 시점에서 아마 테이퍼링을 뭐 완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정책이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패드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의견이 좀 더 강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네. 뭐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아직까지는 뭐 일단 우려만 강한 거지 뭐 실제 상황은 아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